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짜양서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자의 필독서 소학집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호문정공왈이니 수시일절세미에 담박이라야 방호하니 불료유부기상이니라. 맹자 위 당고 수인과 식전 방장과 시접 수백인을 아득지 불이라 하시니 학자 수선제 수선 제거 차등이요 상자 개강하야 연불득 불도 득 주타니라. 세미는 집회 세미는 여 음식의복 거실지주라. 단박은 위식치 충복하고 의치 폐행하고 거실은 지폐풍우야라. 부기상은 즉 소위 당고수인 식전방장 시접수백인지류라. 팔척왈인이고 방장은 위식 잔열의 전자 방일장이라. 제거차등은 즉 부기상냐니라. 증중다 개강은 유분발야라. 주타는 계락야라. 불이 부기위사하고 상자 개강이 위선이면 저 불륜어 오하의리라. 호문정공이죠. 호안국입니다. 말하였습니다. 일절이 아니고 일체로 읽어야 됩니다. 일체. 재미. 세상살에서 느끼는 재미가 재미입니다. 재미에 그 단박해야 좋으니 그 부기의 부하고 귀한 것 그런 기상은 필요하지가 않다. 맹자가 말하기를 당의 집의 높이가 몇 길인가 수길이 된 것과 또 음식 앞에 사방 한 길쯤 차려진 것과 또 시중 드는 첩이 수백 사람인들 수백 명인 것을 나는 그 뜻을 얻더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그 높은 집을 몇 길이나 되는지 한 길이 8자라고 그럽니다. 8자. 근데 몇 길이나 되도록 높이 집을 짓고 또 밥상 앞에 차린 것이 사방 몇 발이나 되고 또 모시는 첩이 이 시중 드는 첩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내가 만약에 뜻을 얻어도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자가 했습니다. 배우는 자는 먼저 이러한 등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해서 그 기상들을 제거하고 또 항상 분발해야 곧 그것이 실추함, 떨어질 탑니다. 떨어지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집해 보겠습니다. 세미는 세상 사는 맛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음식과 의복, 그리고 거실, 집 따위입니다. 단박은 음식으로서 배를 갖다가 채우기만 취하고, 또 옷은 몸을 갖다가 가리기만 하면 되고 거실은 비바람만 막아주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하고 귀한 것, 부귀의 기상은 바로 당의 높이가 그 집의 높이가 몇 길이 되고 음식 앞에 밥상이 사방 한 길쯤
차려지고 또 시중되는 첩이 수백 명인 따위가 되는 것이다. 여덟 자를 갖다가 여덟 자를 인이라고 한 길이라고 하고 한 길 인자입니다. 길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방장 사방으로 한발 되는 것은 음식을 앞에 차려놓은 것이 사방 한 길쯤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등을 갖다가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 바로 부귀의 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증주 보겠습니다. 개강은 분발하는 것과 같고 또 추타는 모두 떨어지는 것이다. 부귀를 갖다가 일삼지 않고 항상 스스로 그 분발하여서 선을 갖다가 행하게 되면은 그 비루한데 더러운 옷자리요 더러운 온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상의 제갈 공명이 당 한말하야 궁경 남량하야 불구문달하더니 후레의 수응 유선주 지빙하야 제활 산하하여 삼분천하하여 신도장상하여 수학중병하니 역하구 부득이며 하여 불수리오마는 내여 후주언하셔 하시니 성도의 유상 800주와 박전 15경하니 자손의식이 자유여요요 신신 제외하야 별무조도라 불별치생하야 이장척촌하오니 약사지이래 불사름유여속하고 고유여제하야 이부폐하라 하더니 급졸에 과여기연하니 여차 배인은 진과위 대장부 의로다. 집설입니다. 진시왈 남양은 지명이라 선주는 한소열야니 상삼고 무후어 초려지중하니라. 제는 제제요 하른 분할이라 삼분천하는 위소열 거초하고 조조 그 중원하고 송권 그 강남하야 운천하 위상국이하라. 또는 유거야요 악은 유장야라. 성도는 군명이라 백무위경이라 요는 유역여야라. 궁경남양하야 약장종신 이러니 급이장상하여는 지유흥한하니 맹자칭대장부는 빈천불능이하야 부귀불능음이라 하시니 우후유지의로다. 집회 주조도는 영계야라. 일직상이네요. 일직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사랑 항상 사랑한다. 제갈공명 즉 제갈량이 한나라 말기를 당하여 몸소 그 남양에서 밭을 갈며 그 명예와 영달을 구하지 않았는데 후에 그 유선주, 그 유비입니다. 유비의 초빙에 응하여 산하를 갖다가 분할하여 천하를 갖다가 셋으로 나누어서 몸소 그 장수와 정승의 지위를 도맡아서 손에 그 중한 그 병권을 갖다가 잡았으니
또한 그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며 또 무엇을 하려고 한들 이루지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후주 유선이죠.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말하기를 성도에는 뽕나무 800그루와 뽕나무상 800그루와 농지 그것도 좋지 않은 농지입니다. 15경이 있으니 자손의 입고 먹는 것이 본래 여유가 있고 또 신은 몸이 밖에 있어서 별도로 조도네요. 경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별도로 생업을 갖다가 다스려 한자나 한치도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죽은 날에는 그 곡간에는 남은 곡식이 있고 창고에는 또 남은 재물이 있어 폐하를 저버릴 부자죠. 저버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죽을 때에 이르러서 졸에 이르러서 과연 그 말과 같이 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진실로 대장부라고 일만 하다. 집설 보겠습니다. 진씨가 말하였습니다. 진선이지요. 남양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선주는 한소열이지요. 유비입니다. 소열항제 유비입니다. 일찍이 무후 제갈량을 만나려 그 초가집으로 세 번을 찾아갔죠. 삼고초례라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는 다스리는다는 것이고 제재한다는 것이죠. 활은 나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삼분천하는 소열은 한소열은 총나라를 차지하고 그리고 조조는 중원을 차지하고 송건은 강남을 차지하여 천하를 세 나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는 거 차지하다와 같고 그 다음에 악은 관장하다 악질 악자는 관장하다와 같습니다. 성도는 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백무가 경이 되는 것이고 요는 넉넉하다 해서 역시 남는다는 뜻이며 몸소 남양에서 농사를 지어서 일생을 마칠 듯이 여기더니 장수와 재상이 이 됨에 이르러서는 오직 그 한 나라를 일으키는 데에 뜻을 두었습니다. 맹자가 대장부를 일컬어 빈하고 가난하고 미천한 것이 그 지조를 갖다가 바꾸게 하지 못하고 부하고 귀한 것이 마음을 갖다가 방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무후에게는 그것이 그러한 것이 있었다. 집회 조도는 경영하여 헤아리는 것이 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